이번 시간에는 이제 그 우리가 플로팅을 배웠는데 이 플로트 효과는 아주 많은 경우에 레이아웃을 잡을 때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지금 보시는 이런 형식의 레이아웃을 우리가 만들어 볼 겁니다. 이거 이제 그 홀리그레일 레이아웃이라고 해서 성배 레이아웃이라고 하죠. 제 이전 수업에서 보셨던 분도 있겠지만 자, 성배 레이아웃은 많은 사람들이 이런 레이아웃을 만들려고 도전했지만 마치 성배를 찾는 것이 어려웠던 것처럼 제대로 된 방법을 찾는 것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힘들어했다. 뭐 그런 뜻에서 이 뭐죠? 홀리그레일 레이아웃이란 이름이 붙어 있는 그런 레이아웃이 이렇게 생긴 레이아웃입니다. 자, 그럼 저랑 이제 플로트 효과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생긴 레이아웃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자, 이건 좀 한계가 있어요. 어떤 한계가 있냐면 뭐 화면의 크기와는 상관없이 이 크기가 고정된다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러면 이제 상당히 복잡해지고 또 자바스크립트가 필요해질 수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복잡성이 있어서 이렇게 화면이 고정되어 있는 크기가 고정되어 있는 형태의 홀리그레일 성배 레이아웃을 만드는 것까지만 우리 한번 진행을 같이 해보시죠. 자,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CSS의 여러 가지 특성들을 또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또 기회가 될 겁니다. 자, 저는 plot2_holygrail_layout.html이라는 파일을 만들었고요. 자, HTML 밑에 head 옆에 body가 이렇게 있죠. 그리고 head 태그에는 style 태그가 이렇게 있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코딩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HTML부터 이제 코딩을 좀 해야 되는데 자, 일단은 헤더 부분 자, H1 자, 왼쪽에 있는 화면을 만들 거예요. 우선은 여기 있는 요 제목 부분은 저는 H1이라는 태그로 CSS라고 이렇게 해주고 자, 그리고 여기에 있는 요 부분 요거 이제 내비게이션 부분인데 저거는 이제 UL 태그로 묶어줄게요. 그리고 UL 태그 밑에는 저는 세 개의 li를 둬서 position 그리고 plot 그 다음에 flex 이런 식으로 목록을 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부분은 본문이기 때문에 저는 h2 그리고 plot 그리고 그 밑에는 예제 텍스트를 50단어로 줬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광고 부분은 저는 그냥 add라고 이렇게 입력하고 그리고 제일 밑에 있는 부분은 그 뭐죠? 이 웹페이지에서 레이아웃상으로는 footer 아래쪽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각각의 파트별로 제가 시멘틱 태그를 적용해서 좀더 웹페이지의 그 태그를 가치 있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우선 헤더 태그 밑에다가 요 h1 태그를 붙여서 이 h1 태그가 그냥 본문의 h1인지 아니면 헤더에 들어가는 h1인지를 분명히 했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ul도 마찬가지로 얘가 내비게이션에 사용되는 ul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보시는 것처럼 내부라는 태그로 얘를 감쌌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만큼은 이 웹페이지에서 본문에 해당되기 때문에 article이라는 태그로 이렇게 감싸줬고요. 그리고 이 태그의 내용은 이렇게 카피해서 article 안에 착 갖다 넣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광고는 이 웹사이트에서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다, 부수적이다라는 뜻에서 aside라고 하는 거 안에다가 광고를 넣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그 copyright 저기 footer 부분은 footer라는 시멘틱 태그가 있기 때문에 저걸 쓰는 게 좋겠죠. copy left 이렇게 자 그렇게 해서 이 웹페이지를 열어보면은 이렇게 생긴 웹페이지를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자 그럼 이거를 이제 디자인으로 꾸미기 시작해야겠죠. 자 우선 헤더 부분, 여기 있는 요 부분이죠. 저 헤더 부분은 아까 여러분이 보셨던 요런 디자인으로 하기 위해서는 여기 밑줄이 필요하거든요. 밑줄은 우리가 보도를 쓰면 되겠죠. 그래서 저는 헤더에
아래쪽에 1픽셀의 솔리드의 그레이라고 이렇게 보도를 줬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내비게이션의 경우에는 내비게이션과 아티클과 어사이드가 이렇게 일렬로 나열되는데 보시면 내비게이션 그리고 아티클 어사이드가 이렇게 수직으로 나열되어 있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서 바로 플로트 효과를 주면 됩니다. 자, 플로트는 이미지가 있으면 그 이미지 옆으로 글씨가 흘러가죠. 즉 밑에 있었던 그 글씨가 밑에 있었던 p 태그가 이미지 태그 오른쪽에 온다라는 그 특성을 사용해서 레이아웃을 짤때 플로트 효과를 많이 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는 내부라는 태그에 플로트를 레프트를 주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내부 밑에 있었던 태그가 위로 쓱 올라옵니다. 자, 그리고 효과를 위해서 좀 보기 편하게 내부와 아티클과 또 뭐죠? 어사이드의 보더를 1픽셀의 솔리드의 그레이라고 이렇게 주면 자 보시는 것처럼 이런 모습이 되죠. 자, 이 상태에서 여기 있는 add까지 위로 올리고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중간에 있는 아티클 영역 있죠? 얘가 왼쪽에 있는 내부가 끝나니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텍스트가 흘러가 버렸다라는 것이죠. 저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라는 것이죠. 자, 그럼 여기에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이거는 좀 비유적인 표현인데 여기 있는 게 얘가 플로트거든요. 플로트는 상당히 힘이 세다라고 우리 한번 얘기해 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얘는 플로트가 아니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플로트의 눈치를 살살살살 보면서 플로트가 끝나는 부분에서 비로소 어깨를 딱 펴고 화면 전체를 쓴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여기 있는 요 아티클 영역이 눈치 보지 않고 그 자기 화면 전체를 쓰게 할수 있냐? 저기 있는 저 아티클도 플로팅 효과를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티클도 내부랑 똑같이 자기도 플로팅이기 때문에 더 이상 굽신거리지 않고 자기 화면은 전체를 다 쓴단 말이에요. 이거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다가 제가 아티클이라고 이렇게 하고 플로트, 레프트라고 이렇게 주는 순간에 보시는 것처럼 여기 있는 요 아티클은 화면 전체를 쓰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원했던 결과가 아니죠. 밑으로 확 내려와 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여기 있는 요 아티클의 영역이 요 위에 있는 플로트 영역으로 들어갈 만한 크기로 얘를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여기 있는 아티클을 width 값을 예를 들면 400, 300픽셀을 줘 볼게요. 이렇게 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 아티클은 300픽셀의 크기를 갖기 때문에 여기 있는 내부를 제외한 나머지 영역의 크기에 들어올 수 있는 크기가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즉, 플로트를 줬고 사이즈를 줘서 이렇게 처리를 한 겁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여기 있는 add 있죠? 이 add도 마찬가지로 아티클처럼 하려면 자, 여기에다가 어사이드의 플로트를 역시나 레프트로 이렇게 주는 거죠. 근데 이렇게 주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AD가 이렇게 자기의 크기만큼만 딱 차지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이 width 값을 줘서 예를 들면 120픽셀 이렇게 주는 거죠. 그리고 내부 쪽도 우리 120픽셀 정도의 크기를 줍시다. 자, 그렇게 되면 지금 이렇게는 됐지만 보시는 것처럼 여기 있는 이 화면의 크기가 이만큼 됐을 때 보시는 것처럼 이 아티클이 어사이드가 오른쪽으로 착 올라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카피라이트가 이렇게 요 제일 밑에 그냥 얘처럼 돼야 되는데 이렇게 올라와 있는 이유는 이 카피라이트는 카피라이트라고 하는 자, 여기 요거죠. 푸터죠, 푸터. 푸터는 푸터 이전에 등장하는 여러
그 태그들이 플로팅 효과가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위로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지 안 올라오냐면 더 이상 footer라고 하는 이 태그가 이전에 등장했던 플로팅들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라고 플로팅 효과를 지워버려야 됩니다. 예, footer부터. 예.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우리가 footer에게 clear both를 해주면 보시는 것처럼 더 이상 footer 태그는 플로팅의 효과를 받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새로운 줄에서부터 출발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여기 있는 요 카피라이트가 표시되어 있는 이 footer 부분에 여기 디자인을 봤을 때는 이렇게 선이 필요하거든요. 자, 이 선은 뭐 누구한테 주건 상관없지만 저는 footer에게 이렇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얘를 텍스트 얼라인으로 센터를 주고요. 그리고 패딩을 20픽셀을 줘서 보시는 것처럼 화면 가운데에 적당한 여백을 갖도록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우리의 관심사는 뭐냐면 여기 있는 디자인을 봤을 땐 이렇게 화면이 줄이 이렇게 깔끔하게 떨어지는데 얘 같은 경우는 줄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우선 우리 보도에 있는 요거 이제 지워버립시다. 지워버리고요. 그리고 내비게이션에 밑 제가 줄을 그어보겠습니다. 보도 라이트, 내부의 보도 라이트를 1픽셀 솔리드 그레이라고 이렇게 해줍니다. 자, 그렇게 했더니 어때요? 글씨가 이렇게 선이 여기까지만 옵니다. 그럼 제가 그렇다고 해서 보도 라이트를 아티클의 레프트로 주게 되면 이렇게 되긴 하죠. 깔끔하게. 하지만 만약에 이 상태에서 내비게이션이 길어진다. 자, 이렇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여기서 선이 끊기는 문제가 역시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내비게이션의 오른쪽에 선을 그면 내비게이션이 길어졌을 때 끊기지 않을 것이고 동시에 여기 있는 아티클의 왼쪽에 선을 주면 아티클이 커졌을 때 선이 끊기지 않지 않을까요? 해볼게요. 자, 여기 있는 내부의 오른쪽에 border, right, 1픽셀 솔리드 그레이를 주고 그리고 아티클의 보더 레프트에도 이렇게 선을 주면 보시는 것처럼 내부도 오른쪽에 선이 있고 아티클도 왼쪽에 선이 있기 때문에 각자 자신의 그 크기에 따라서 자동으로 늘어날 테니까 선이 끊어지는 현상은 이제 없어집니다. 아, 말이 어렵죠. 자, 이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지금 제가 얘기한 거는 안 중요하고 복잡한 얘기예요. 이해 못해도 괜찮아요. 자, 근데 이렇게 했더니 또 문제가 있어요. 하, 이래서 쉽지가 않아요. 보시는 것처럼 내부 오른쪽의 선과 아티클 왼쪽의 선이 겹치면서 두꺼워졌단 말이에요. 밑에는 얇고 어떻게 하면 되냐? 아티클 영역을 왼쪽으로 1픽셀만큼 움직이면 내부의 보더와 아티클의 왼쪽 보더가 서로 오버랩되면서 겹쳐지면서 이런 현상이 없어집니다. margin left minus 1픽셀 이라고 하면 보시는 것처럼 왼쪽과 오른쪽의 마진이 겹쳐지면서 깔끔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제가 적용했던 것들을 그대로 aside에도 적용하면 되겠죠. 여기 있는 보도 레프트와 마진을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add가 끊기는 이유는 add는 이만하고 aside는 요만하고
article은 길기 때문에 끊기는 거죠. 그러니까 article에 border right에도 이렇게 선을 주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깔끔한 모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거를 이렇게 움직여보면은 얘가 조금 작아지면 이런 모습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이것도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있는 것들이 이렇게 되는 이유는 보시는 것처럼 이 바디의 크기가 이렇게 작아지면서 플로트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특성, 자기가 위치할 수 있는 공간이 없으면 밑으로 내려간다라는 그 특성으로 인해서 이런 현상이 벌어진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바디의 크기를 여러분이 고정시키면 되는데 바지를 고정시키는 건 좀 이상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바디 밑에다가 여기 있는 모든 태그를 감싸는 저는 컨테이너라고 하는 클래스 값을 가진 div 태그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이 컨테이너 태그에게 여기 있는 요 코드 있죠? 요거를 컷해서 컨테이너 안에다가 갖다 넣는 거죠. 이렇게요. 그러면 어떤 상태냐면 요런 상태가 되죠. 즉 컨테이너 안에 헤더 내부 article aside footer가 다 들어있는 형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조금 더 해보면 이 컨테이너의 크기를 고정시켜버리면 화면의 크기와는 상관없이 레이아웃이 변경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저는 여기에다가 컨테이너의 width 값을 예를 들면 600픽셀 정도를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컨테이너가 600픽셀이 되고 테두리를 정할까요? 보더를 1픽셀 솔리드에 그레이로 주면 보시는 것처럼 테두리가 생겼고 컨테이너의 크기는 고정되어 버렸기 때문에 화면의 크기와는 상관없이 글씨가 레이아웃이 깨지는 현상은 없어졌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예제를 가만히 보시면 여기 있는 이 부분이 좀 커요. 왜 그런지는 여러분이 크롬 개발자 도구와 같은 걸 이용해서 직접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여기 aside 있죠. 이 aside는 저만한데 컨테이너는 요만하니까 여기 있는 aside에 이만큼이 여백이 생긴 겁니다. 자, 그럼 저는 계산을 해야죠. 내부는 여기 보시니까 120픽셀, article은 300픽셀, 그리고 aside도 120픽셀이니까 다 합치면 240에 300이니까 540픽셀이 되는 거죠. 그럼 저는 여기 있는 컨테이너를 540픽셀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확인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화면이 aside가 밑으로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건 왜 그러냐면 내부 article aside를 감싸고 있는 id 값이 클래스 값이 컨테이너인 저것이 540픽셀을 가졌는데 실제로 내부와 아티클 어사이드를 다 합친 값은 540픽셀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 잘 보시면은 내부라고 하는 요거 선택하니까 여기에 이 화면에 뭐라고 표시되나요? 여기 보시면은 121픽셀이라고 나와요. 아티클은 어때요? 302픽셀로 나옵니다. 어사이드는 121픽셀이 나옵니다. 자, 이건 무슨 뜻이냐면 기본적으로 CSS의 박스 모델에서는 폭을 계산할 때 테두리를 포함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그래서 테두리가 포함된 값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계산을 하실 때는 얘는 121, 얘는 302, 얘는 121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야 되는데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각각의 엘리먼트의 크기를 측정할 때 박스를 포함해서 측정하도록 하는 효과가 박스 사이징이라는 효과입니다. 자, 그건 이제 제 수업에서 제가 박스 사이징이라는
파트가 있거든요. 요거를 보시면 얘가 뭔지 알 겁니다. 제가 여기서 따로 설명드린 건 약간의 시간 낭비의 느낌이 있어서 여기서 따로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웹페이지에 있는 모든 컨텐츠, 모든 엘리먼트에 대해서 박스의 크기를 지정할 때는 컨텐츠가 아니라 보더, 테두리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이렇게 하니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레이아웃이 정상적으로 돌아온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여러분이 여기 있는 요 컨테이너라고 하는 저것을 화면 가운데 놓고 싶다면 여기 클래스가 컨테이너인 저 선택자에다가 마진을 오토로 주게 되면 여기 있는 요 태그는 왼쪽과 오른쪽의 마진 값이 공평하게 나눠지면서 보시는 것처럼 화면 가운데에 위치하게 됩니다. 자, 어때요? 어렵죠? 엄청 어렵죠? 자, 최근에는 플럭스라고 하는 그 새로운 기능이 추가가 됐어요. CSS에. 아직은 모든 브라우저에서 동작하지 않기 때문에 좀 아쉽지만 빠른 속도로 채택하고 있고 모바일에서는 모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플럭스라는 기술을 사용을 하시면 여러분이 훨씬 세련되게, 훨씬 유연하게 레이아웃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플럭스라고 하는 이 기술도, 이 기능도 좀 유심히 보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아주 어려운, 어려워요 플러트는. 플러트 효과에 대해서 지금까지 살펴봤습니다.